홍대 레드로드 소식은 오늘도 이어집니다. 이곳을 오가는 관광객들의 반응과 생각이 궁금하실 텐데요. 저희 마포TV가 홍대 레드로드에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마포구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중인 홍대 레드로드. 이 변화에 발맞춰 홍대 일대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생각과 반응은 어떠한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제가 원래 부산에 살다가 홍대에 오랜만에 왔거든요. 원래 서울에 잠깐 살았다가 예전에 와이프랑 데이트했던 거리라서 좀 낯이 좀 익은데 바닥을 빨갛게 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되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열정적인 느낌 있는 것 같고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처럼 레드로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에 발맞춰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